스포츠 뉴스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신태용호의 핵심 수비수들이 연이어 부상으로 쓰러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수에 이어 어제는 김민재 선수까지 다쳐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성용 기자입니다. 김민재는 어제 K리그에서 상대 슈팅을 막으려다 발목이 꺾여 쓰러졌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오른발 복숭아뼈의 금이가 회복까지 최대 6주가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적 치료할 필요는 없고 통깁스를 해서 치료하면 잘 낫는 상황이에요. 거의 한 달쯤 되면 거의 애들이 조깅을 다 시작을 해요. 22살 김민재는 지난해 A매치에 데뷔한 뒤 신태용호의 핵심 수비수로 급성장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불의의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민재는 재활에 전념해 반드시 러시아로 가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뼈가 빨리 붙든 안 붙든 일단 조깅할 상태가 되면 바로 조깅으로 시작해서 빨리 경기할 수 있는 몸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3월 평가전에서 무릎을 다친 측면 수비수 김진수에 이어 김민재마저 쓰러지면서 신태용 감독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오는 21일 소집 이후 수비 조직력 강화에 전념하려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월드컵 직전 회복된다고 해도 경기력을 되찾을지가 의문입니다. 컨디션이 70% 80%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경기 이길 수 있을까? 현 시점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는 14일 최종 엔트리 발표를 앞두고 신태용 감독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